부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나는 인생을 라이프와 리빙으로 구분한다. 번역을 한다면 삶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다. 리빙은 경제적 대가를 얻고자 시간을 투여하는 대상, 혹은 그런 목적으로 일하는 시간 자체를 그 영역으로 갖는다.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그 일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건 없건 그 대가가 많건 적건 간에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면 모두 리빙에 속한다. 라이프는 돈을 벌고자 하는 행위와는 관계없이 시간을 사용하는 영역이며 우정, 사랑, 희생, 보람, 가족, 자연 등이 그 중요 가치를 이루지만 게임이나 영화, 음악 등과 같이 자신이 재미있어 하거나 좋아하는 것을 즐기는 것도 이 영역에 속할 수 있다. 다른 직업을 택하면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데도 적은 보수에 아랑곳하지 않고 남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은 리빙 속에 라이프가 깊이 스며든 경우이다. 그러나 입으로는 봉사나 보람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대가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라이프를 위장한 위선적인 리빙에 불과하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직업으로 삼고 있는 예술가들처럼 라이프와 리빙의 영역이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들도 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그 두 영역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을 라이프로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식당을 하는 사람에게 식당에서 일하는 것은 당연히 리빙이 되겠지만 불우한 이웃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기도 한다면 그 일은 라이프도 되기 때문이다. 가장 바람직한 인생은 이처럼 리빙 속에서 라이프를 추구하며 이 둘의 구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닐까 싶다. 중요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라이프는 리빙에서 얻은 돈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이다. 리빙이 나무의 뿌리와 줄기라면 라이프는 열매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도 없이 라이프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리빙이 흔들리게 된다. 예컨대 하루에 10시간씩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게 되면 건강한 몸을 갖게 되어 라이프는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운동선수가 아닌 이상은 춥고 배가 고파질 것이다. 수도사들처럼 리빙을 거의 무시한 채로 라이프만을 중시하며 살 수도 있겠지만 한 가족의 가장의 기본적인 리빙마저 무시한 채 자신의 라이프만을 찾고자 한다면 그 가족의 리빙은 흔들리게 되고 결국은 가족의 라이프마저도 무너질 수가 있다. 반대로 리빙을 중시하다가 라이프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다. 한 가족의 가장이 자신의 바쁜 리빙을 핑계로 자녀에 대한 모든 문제는 아내에게만 맡겨놓는 경우 역시 아버지로서의 라이프를 잃어버리는 것이 되고 만다. 부자들의 경우는 어떨까? 대부분의 부자들은 예술가들처럼 리빙에 속하는 일을 자신의 라이프로 생각하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일은 일상에서 그들이 최우선으로 삼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일하는 것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하며 즐겨왔다. 하지만 일 자체를 평생의 의무로 생각하지는 않았다. 나는 직원들에게 우리가 평생 일만 하여야 하는 일개미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강조하곤 했다. 천국이나 유토피아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은 못 들었다. 인간이 바라는 이상향은 기본적으로 무노동의 세계이다. 평생을 일만 하다가 일벌레로 죽어야 하는 운명이라면 나는 거부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일하면 살았느냐고 일을 효율적으로 남들보다 더 잘하게 되면 세상에서 받는 대가가 커진다. 그 받는 대가가 쌓여 부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에서 벗어나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게 된다. 즉 리빙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라이프가 가능하게 된다. 반대로 젊어서 라이프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 중년 이후에는 리빙 때문에 쩔쩔매게 되는 경우가 태반이다. 나는 우선은 리빙에 최선을 다하면서 30대가 끝나기 전에 리빙 영역에서 뭔가 일으켜놓고자 하였다. 즉 철저하게 우선순위를 리빙에 두었다. 리빙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바빠진다. 정신없이 바쁘다 보면 문득 회의감이 찾아올 것이다. 라이프와의 균형 문제로 인하여 갈등을 느끼게 된다는 말이다. 이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면 부자가 되기는 어렵다. 부자가 되어가는 단계에서만큼은 리빙과 라이프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완벽하게 잡으려고 하지는 말라는 것이다. 일단은 리빙에 신경을 쓰고 시간을 투자하라. 그래야 뿌리가 깊게 박히며 비바람이 쳐도 열매가 맺는다. 자신이 원하는 라이프를 갖고자 한다면 우선은 리빙에 충실하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말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에서는 리빙과 라이프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라이프도 중요하지만 부자가 되려면 우선은 리빙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세이노 저자님의 세이노의 가르침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